비스트로 시즌 3. 자,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왕전. 이번에 나올 여왕은? 야, 그녀가 온다, 그녀가 와. 드디어, 드디어. 뽕퍼벨의 여왕, 정서주 양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어머, 여왕님. 어서 오셔서. 어머, 여왕님. 한송이 꽃같지 않아? 장미다, 장미. 뽕퍼벨 팀의 여왕 정서주 양은 정서주 자체가 장르라 불리는 맑고 포근한 첫눈 보이스로 당당히 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정서주라는 장르를 좋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차전 팀 메들리전 경연 결과는 1위에 올라있는 팀이고요. 과연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다들 그냥 막 부담감으로 막. 떨리겠다. 기대되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서도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2차전 정서주 양이 선보일 무대는 트롯 레전드 이미자, 주현미에 이어서 심수봉의 겨울 장미입니다.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얘가 심수봉 노래 부르네.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노래를 이 친구 어떻게 소화할까 또. 네. 기대되네. 1위를 차지해야만 전원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 가장 막내인데 여왕전을 나가게 돼서 일단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저희 팀에 엄마가 세 명이 있거든요. 소연 엄마, 슬 엄마, 아연 엄마, 이렇게 세 명의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좀 든든했어요. 일단은 왜 기침하고 각 있어? 팀별 물? 마스터 물 점수가 그래서 한 진짜 한 시간 안에 무대 올라가야 돼. 어디 갈까 봐. 잘 되고 다녀. 무대가 시작되면 무대에서 후반부에 있었던 가성을 통해서 조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미스터 시즌 3. 이거 유자. 이거 유자야. 지은 씨는 제 어딘가 모르게 흐르는 카리스마예요. 공주님 팔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좋게, 혈액순환에 좋게 손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했었는데 언니들이 진짜 엄마처럼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1등을 해서 저희 팀원들과 다 같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언니들 생각하면 좋고.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서주 양의 여왕전.
햇살을 향해 피었는 밤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지금 국보다 국보 그 나라에서 보존해야 되는 친구야 보이스가 잘했어 잘했어 송코벨 팀의 여왕 정서주 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진짜 예술이다. 잘했어. 앞, 살. 앞, 살, 살. 끝. 미쳤다. 잘한다. 1차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송코벨의 여왕 정서주 양. 과연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 눌러주십시오. 와, 이거 뭐? 이야, 참 환장하겠다.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관객평가단 여러분들은 정서주 양의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1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예, 이미자 씨 무대라든가 주현미 씨 무대 아주 예, 잘 소화했던 15살의 정서주 양인데요. 김연자 마스터.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오, 배울 게 많다. 15살이잖아요. 네. 어떻게 노래를 배웠으며
감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이 겨울 장비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 노래를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예요. 이게 바로 천재라는 거겠죠? 타고났다는 거. 와. 예. 저음도 퍼페, 고음도 퍼페. 한참 후배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정서주 양 봤을 때 아, 정서주란 장르가 끝이 어딜까 생각을 했는데 아, 또 다른 느낌의 정서주란 장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서는 악기가 빠지면서 겨울에 피는 흰장미야 보면서 마치 겨울바람이 부듯이 정말 싹 힘을 뺐다가 다시 나를 기다리나 보다 격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겨울에 피는 흰장미여 아직도 가수란 장르와 가사에 따라서 그 몰입도에 따라서 변신하는 능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서주 양은 정말 노래에 따라서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이펙트를 걸어요.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살짝 거는데 정서주 양은 그 목소리 자체에 그게 살짝 걸려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정서주 양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스러운 노래를 부르면 그게 더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오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서 정서주 양은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많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노래를 갖고 놀아. 네, 왕급을 안 줘. 마지막으로 멘토시기도 했던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준은 우리 2년 전에 처음 만났던 건가? 네. 그렇죠. 2년 전에 선생님하고 제자로 만났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힘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면 이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2년 사이에 그걸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왜 그 천재가 노력을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색이 좋은 사람 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서준은 음색도 좋은데 노래까지 잘해버리니까 적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리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거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팀의 대표로 나왔으니 또 얼마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노란 색깔 좋아하는 누군가처럼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서준은 너무 딱 맞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주 알맞게 감사합니다 자 언니들을 제치고 여왕의 자격으로 무대를 꾸민 정서주 양입니다 김소연, 배아연, 정슬 이 동료들의 운명까지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과연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 점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왕전 마스터 점수입니다. 아, 떨려. 자, 가자, 가자, 가자. 현재 여왕전 마스터 점수 최고점은 1249점입니다. 오유진 양 1248입니다. 과연 정서주 양은 2차전 여왕전 마스터 점수 몇 점을 받았을까요? 자 1차전에서 마스터 점수가 아주 경이로웠는데요 2차전 정서주 양이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간다 점수는? 아! 점수는? Let's go! 잘 나와라 점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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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점 1274점 압도적이다 압도적 아 진짜 높다
와,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진짜. 봉커벨이 1294점을 받았는데 혼자 나와서는 1274점을 받은 정서주 양입니다. 더 도망가는 거야. 더 도망가는. 그러나 관객 평가단 분들의 1차전 점수가 봉커벨이 3등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객 평가단 점수까지 합산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커벨의 여왕 정서주 양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잘한다. 그치. 아, 여기에 판도를 받고 있습니다. 야 완전 잘했어. 많이 잘했어? 완전 잘했어. 내가 그랬지? 내 1등이야. 우리 너무 잘해서 뽀뽀 한 번씩 해주기로 했는데. 괜찮겠어? 뽀뽀가 싫지? 그봐. 맞잖아. 당황스럽네? 아니 노래 도중에 울 것 같은 거예요. 왜? 뭐 어떤 생각하면서 불렀는데? 언니들 생각하면서 불렀죠. 아 이거 말은 잘해. 진짜 언니들 생각하면서 불렀어. 잘했어. 서주야.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